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데이비드 고긴스 지음, 이영래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입니다.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육군 레인저스쿨, 공군 전술 항공 통제반 훈련을 모두 완수한 세계 최강의 전사이자 30시간 동안 200km를 달리고 일반 마라톤의 두세 배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경기 등 극한의 레이스에 70회 이상 출전했으며 17시간 동안 턱걸이 4,030회를 달성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철인 중의 철인 데이비드 고긴스의 강철 멘탈을 담아낸 회고록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초월한 그이지만 사실 그의 과거는 한마디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학대, 가난, 장애에 시달렸고 136kg의 거구의 몸으로 바퀴벌레 잡는 일을 하던 루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책에는 그런 그가 이 같은 삶에서 벗어나 세계 최강의 남자로 거듭나기까지 직접 체화한 인생의 필승 전략들을 모두 집약했습니다. 동기부여의 아이콘이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 행보로 전 세계에 고긴스 멘탈 열풍을 일으킨 데이비드 고긴스. 그가 불굴의 정신력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꾼 이 이야기는 우리 내면에 결코 파괴되지 않을 위대함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각성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데이비드 고긴스 지음, 이영래 옮김. 1장, 성공의 연료.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옥에 살았다. 1981년 어느 아름다운 동네에 지옥이 있었다. 윌리엄스빌은 당시 뉴욕주 버펄로에서 가장 세련된 주거지였다. 녹음이 우거지고 호감이 가는 이 안전한 거리에는 모범 시민으로 가득한 우아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곳에서 의사나 변호사, 철강회사 임원, 치과의사, 풋볼 선수 등이 사랑스러운 아내, 평균 2.2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다. 아메리칸 드림이 살아 숨쉬는 곳이랄까? 지옥은 그곳 파라다이스 로드 한편에 있었다. 우리는 침실이 4개 있는 2층 흰색 목조 건물에 살았다. 4개의 사각기둥이 있는 현관은 윌리엄스빌에서 가장 넓고 푸른 잔디밭으로 이어졌고 집 뒤쪽으로는 텃밭이, 그리고 차고에는 1962년식 롤스로이스 실버 클라우드와 1980년식 메르세데스 450 SLC가 채워져 있었으며 진입로에는 신형 1981년식 검은색 콜벳이 서 있었다. 파라다이스 로드의 모든 사람은 먹이사슬 위쪽에서 살았다. 이웃들은 겉모습만 보고 우리, 즉 행복하고 안정된 고긴스 가족이 그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다. 표면이 번쩍일수록 진실은 더 쉽게 가려지는 법이다. 평일 아침 7시마다 우리는 집 앞에 서 있었다. 아버지 트루니스 고긴스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체구가 복서처럼 다부졌다. 그는 맞춤 양복을 입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출근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 아버지보다 17살 어린 어머니는 날씬하고 아름다웠으며 형과 나는 다른 아이들, 다른 백인 아이들처럼 청바지와 아이즈오드 셔츠를 말쑥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 부유한 미국 가정의 집 앞 진입로는 부모와 아이들이 직장과 학교로 가기 전 손을 흔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연기하는 무대였다. 이웃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만 봤다. 아무도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사실 고긴스 가족은 인근에서 밤을 새우고 집에 막 들어오는 길이었다. 파라다이스 로드가 지옥이었다는 것은 내가 악마와 살았다는 뜻이다. 이웃들이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거나 그들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우고 도끼 눈을 떴다. 그는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잠을 청하러 집안으로 들어갔지만 우리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형 트르니스 주니어와 나는 가야 할 곳이 있었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주는 것은 밤을 새운 어머니 몫이었다. 1981년 당시 나는 1학년이었다. 학교에서는 정신이 나간 채로 있었다.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깨어있을 수 없어서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아니었다. 선생님의 단조로운 목소리는 자장가였고 책상 위에 올린 팔은 포근한 베개였으며 선생님의 환한 음성은 반갑지 않은 요란한 알람시계였다. 어린아이는 스펀지 같아서 언어와 생각을 초고속으로 빨아들여 토대를 만들고 그 위에 읽기, 쓰기, 산수같이 평생 사용해야 할 기술을 쌓아 올린다. 하지만 나는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는 깨어있으려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휴식시간과 체육시간은 또 다른 의미의 지뢰밭이었다. 운동장에서는 정신을 차리는 것이 훨씬 수월했다. 문제는 숨기는 것이었다. 나는 셔츠가 빠져나오게 될 수 없었다. 반바지도 입을 수 없었다. 멍은 드러내면 안 되는 붉은 깃발이었다. 혹 남의 눈에 띄면 더 많은 멍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운동장이나 교실에서만은 잠시나마 안전했다. 그의 손이 닿지 않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6학년인 형도 비슷한 생활을 했다. 상처를 숨겨야 했고 돈을 벌러 가기 전에 잠을 자둬야 했다. 하교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윌리엄스빌에서 이스트 버팔로의 메스턴까지는 차로 30분쯤 걸리는 별로 멀지 않은 곳이지만 완전히 딴 세상이었다. 이스트 버팔로의 도심에는 대부분 흑인 노동자들이 살았고 변두리는 범죄가 많은 동네였다. 그래도 1980년대 초반까지는 쓰레기 같은 빈민가는 아니었다. 당시에는 베들레헴 제철소가 건재했고 버팔로는 미국의 마지막 철강 도시였다. 도시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는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노조가 있는 건실한 직장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었다. 그것은 곧 장사가 짭짤했다는 의미였다. 그런 버팔로 지역에서 아버지는 20살에 이미 지역의 코카콜라 유통권과 배달 루트 4개를 확보했다. 그 나이 젊은이에게 꽤 큰 돈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고 미래를 보는 눈도 있었다. 동네 빵집이 문을 닫자 그는 그 건물을 빌려 버팔로 최초의 롤러스케이트장 스케이트랜드를 만들었다. 10년 뒤 그 스케이트장은 페리 스트리트의 한 건물로 이전했다. 건물은 메스턴 심장부의 한 블럭 전체를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컸다. 아버지는 스케이트장 위층에 술집을 차리고 버밀리언 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1970년대 이스트 버팔로의 명소가 된 그곳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났다. 당시 어머니는 19이었고 아버지는 36이었다. 어머니가 집을 떠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가톨릭 가정에서 성장했다. 목사의 아들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 신자행세를 했고 어머니의 호감을 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1971년 형이 태어났고 1975년 내가 태어났다. 내가 6살 때 롤러스케이트장의 인기는 절정에 달했다. 스케이트랜드에는 매일 밤 사람이 넘쳐났다. 우리는 보통 저녁 5시쯤 그곳에 도착했다. 형은 매점에서 팝콘을 만들고 핫도그를 굽고 냉장고를 채우고 피자를 만들었고 나는 스케이트를 크기와 종류별로 정리했다. 매일 오후면 나는 발판에 올라서서 스케이트에 분무용 탈취제를 뿌리고
고무 스토퍼를 교체했다. 탈취제의 연무가 머리 주위에 자욱했고 내 콧구멍에서는 늘 탈취제 냄새가 났다. 눈은 항상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늘 몸을 재빠르고 체계적으로 놀리려면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수 없었다. DJ 부스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케이트가 하나라도 없어지는 날에는 끝장이었다. 문을 열기 전에는 내 키의 두 배가 되는 대걸레로 스케이트장 바닥을 유린하게 닦았다. 저녁을 허겁지겁 먹고 난 뒤 7시가 되면 문이 열리고 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있어야 했고 맡은 구역은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여야 했다. 아버지는 감독관이었다. 아버지가 DJ 부스에 들어서면 빅브라더처럼 스케이트장 전체가 아버지의 시야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르면 불호령이 떨어졌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지만 조도를 낮추면 무대 조명이 스케이트 링크를 붉게 물들이고 돌아가는 미러볼에 반사되면서 디스코 스케이트의 환상을 자아냈다. 평일 밤이나 주말이면 수백 명이 스케이트를 타러 왔다. 나는 혼자 스케이트를 빌려주며 대여소 전체를 관리했다. 발판을 목발처럼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없으면 손님들에게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큰 스케이트는 카운터 아래 있었지만 작은 스케이트는 너무 높은 곳에 있어서 선반을 기어 올라야 했다.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스케이트랜드의 유일한 캐셔였다. 어머니는 모든 사람의 입장료를 받았고 아버지는 입장하는 사람의 수를 헤아려서 수입을 계산했다. 그 때문에 문을 닫은 후 정산서를 확인할 때 수입을 대략 알고 있었다. 돈은 빠짐없이 거기에 있어야 했다. 돈은 모두 아버지 것이었다. 나머지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어머니는 자기 이름으로 돈 한 푼 가져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 이름의 신용카드도 은행 계좌도 없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통제했고 우리는 어머니의 현금 출납기에 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물론 스케이트랜드를 찾는 고객들 누구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스케이트랜드는 가족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꿈의 나라였다. 한두 시간은 부모들도 아래층에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링크를 도는 아이들을 지켜봤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른들끼리 즐기러 위층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옮기고 나면 아버지는 DJ 부스에서 빠져나와 위층 사람들과 합류했다. 아버지는 메스틴의 비공식적인 사장이었고 뼛속까지 정치적인 교활한 사람이었다. 고객은 아버지의 목표물이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서비스로 술을 얼마나 내주든 다정하게 포옹을 하든 아버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고객은 모두 돈이었다. 무료로 술을 한 잔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두 배, 세 배로 술을 더 팔아주리라는 것을 알기에 하는 짓이었다. 스케이트랜드는 보통 밤 10시에 문을 닫았지만 우리에게는 밤사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와 형, 나는 지저분한 화장실에서 피에 젖은 탐폰을 치우고 두 개의 화장실에서 대마초 냄새를 빼고 링크 바닥에서 박테리아가 득식을 대는 껌을 떼어내고 매점 주방을 청소하고 재고를 조사했다. 자정이 되기 직전 우리는 파김치가 되어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사무실 소파에 누운 형과 나에게 담요를 덮어주셨다. 천장은 베이스의 저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바에 들어서면 아버지는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지하부터 2층까지 오르내리며 술을 나르도록 했다. 항상 잡일이 쌓여 있었고 어머니는 잠시도 쉬지 못했다. 그동안 아버지는 바 전체가 보이는 구석에서 어머니를 주시했다. 버팔로 출신의 가수로 아버지의 친한 친구였던 릭 제임스는 고향에 올 때마다 아버지의 술집에 들렸다.
가게를 찾는 유명인은 그만이 아니었다. 내셔널 풋볼리그의 빅스타인 오제이 심슨과 버펄로 빌스의 동료들 테디 펜더그레스와 시스터 슬레지도 단골이었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찾아보라. 내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거나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유명인들과 함께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삶이 아니다. 부모가 누구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아이들은 적절하게 조정된 도덕의 나침반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다. 7살, 8살만 되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다. 공포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태어나도 그런 시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진실은 녹초가 된 정신에 가시처럼 와서 박힌다. 무시하기로 마음먹어도 낮과 밤이 하나의 흐릿한 기억으로 합쳐지는 동안 둔한 울렁거림이 항상 그곳에 남는다. 끔찍한 폭력과 파괴된 가족.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이 순간은 아직도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엄마가 예상보다 일찍 술집으로 올라갔다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와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해버렸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조니 워커 레드 두 잔을 들이켜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캐나다 포트 이리 국경 너머에서 매춘부들을 몰래 데려왔다. 버팔로 최대 은행의 대표가 소유한 여름 별장은 종종 아버지가 운영하는 매춘굴이 되었다. 아버지는 대출할 때면 버팔로의 은행가들에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매춘부들을 소개했고 대출은 통과되었다. 어머니는 그 젊은 여자가 아버지가 늘 만나는 여자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에도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스케이트랜드 사무실 소파에서 그들이 몸을 섞는 것을 본 적도 있었다. 거의 매일 밤 아이들을 재우는 그 소파에서 말이다.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 어머니에게 그 여자는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어머니가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상처가 되는 법이다. 자정 무렵 어머니는 경비원 한 명과 차를 타고 은행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설득했다. 그날 당장.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던 것 같다. 어머니도 모르지 않았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독립할 수단이 전혀 없었고 우리를 아버지 손에 남겨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혼인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권리도 없었다. 그때쯤에야 어머니가 막 풀어보려던 문제였다. 어머니는 독실한 중류가정 출신이었고 항상 행실이 발랐다. 아버지는 그에 대해서도 화를 냈고 자기 아이들의 어머니보다 장녀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올가미를 씌웠다. 어머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떠나려면 빈손으로 떠나야 했다. 스케이트랜드에서는 좀처럼 푹 잘 수 없었다. 사무실이 댄스플로어 바로 밑에 있어 천장이 심하게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날 밤 어머니가 사무실에 걸어 들어왔을 때 나는 깨어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어머니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들었을 때 숨에서 났던 스카치 냄새를 기억한다. 어머니를 따라 들어온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짜증이 좀 난 상태였다. 그는 내가 자고 있던 소파 쿠션 밑에서 권총을 꺼내 내게 내보이고는 미소를 지으며 바짓가랑이한 발목 권총집에 집어넣었다. 다른 손에는 1만 달러에 가까운 현금이 든 갈색 종이 쇼핑백 두 개가 들려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밤이었다.
부모님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분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니는 오전 6시가 되기 직전에 파라다이스 로드 진입로에 차를 댔다.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경보장치를 해제하고 주방 테이블 위에 현금을 던져놓은 뒤 위층으로 올라갔다. 우리는 아버지를 뒤따랐다. 어머니는 형과 나를 침대에 눕히고 내 이마에 입을 맞춘 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가죽 벨트를 쓰다듬고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특히 더. 이 벨트가 너를 때리려고 텍사스에서부터 먼 길을 왔다고. 그가 조용히 말하고는 그것을 휘둘렀다. 그것도 버클 쪽으로. 가끔은 어머니도 저항을 했는데 그날 밤도 그랬다. 어머니는 대리석 촛대를 아버지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아버지가 몸을 피했고 촛대는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욕실로 달려들어가 문을 잠근 후 변기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버지는 문을 발로 차 열고 손등으로 어머니를 세게 쳤다. 어머니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복도로 끌고 나올 때 어머니는 의식이 거의 없었다. 그때쯤 형과 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계단 아래까지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지켜봤다. 어머니의 관자놀이와 입술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피가 내 마음속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그 순간 증오가 두려움을 눌렀다. 나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작은 주먹으로 등을 내리치고 눈을 할퀴었다. 방심하고 있던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다. 나는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었다. 엄마 때리지 마. 아버지는 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벨트를 손에 든 채 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살짝 웃음을 띠며 말했다. 너 깡패를 키우고 있구나. 아버지가 벨트를 휘두르자 나는 몸을 공처럼 웅크렸다. 등에 멍이 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어머니는 현관 근처 체어판 쪽으로 기어가 비상단추를 눌렀고 떠나갈 듯한 경보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동작을 멈추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이 오고 있었다. 어머니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몇 걸음 뒤에 서 있는 어머니를 봤다. 어머니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피딱지가 말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과 달랐다. 미투 같은 건 없는 시절이었다. 경찰들은 어머니를 못 본 채 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가정교육이 좀 필요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집을 좀 보세요. 제가 아내를 학대하는 걸로 보이나요? 전 아내에게 밍크코트며 다이아 반지를 사줍니다. 죽도록 일을 해서 아내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는데 아내는 제게 대리석 촛대를 던지네요. 제가 버릇을 잘못 들였나 봐요. 경찰은 차까지 바래다주는 아버지를 낄낄대며 따라갔다. 그들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떠났다. 아버지는 그날 아침에는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머니는 정신적인 상처를 입은 후였다. 그때부터 법은 아버지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에게는 얼마든지 사냥이 가능한 수렵 허가 기간이었다. 다음 한 해 동안 우리 스케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구타도 계속되었다. 한편으로 어머니는 작은 빗조각으로 어둠을 덮으려고 애썼다. 스카우트가 되고 싶어 했던 나를 지역대에 가입시켜 주었다. 어느 토요일 지난 남색 클럽 스카우트 셔츠를 입던 것이 아직도 기억난다. 제복을 입었다는 것이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정상적인 아이인 척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어머니는 나와 문으로 향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내 자랑스러운 마음, 어머니의 미소는 그 빌어먹을 컵스카우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우리는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것을 찾으려 했다. 그것은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고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다는 증거였다. 그때 아버지가 버밀리언 룸에서 돌아왔다. 둘이 어딜 가는 거야? 아버지가 나를 노려봤고 나는 바닥을 응시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부드럽게 말했다. 데이비드를 클럽 스카우트 모임에 데려가려고요.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하는 건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동안 그는 웃고 있었다. 우린 경마장에 갈 거야.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우리는 바타비아 다운스에 도착했다. 기수가 말에 연결된 경량마차에 타고 버리는 구식 하니스 레이스가 펼쳐지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경마신문을 집어들었다. 어머니와 형과 나는 몇 시간 동안 배팅을 하고 줄담배를 피우고 스카치를 마시고 자신이 건 말이 질 때마다 소란을 부리는 그를 지켜봤다. 그가 도박의 신에게 화를 내고 멍청이 같은 짓을 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가능한 한 눈에 띄지 않으려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스카우트처럼 차려입고 관중석에 있는 아이는 나뿐이었다. 내 제복은 가짜였다. 나는 스카우트가 아니라 스카우트인 척하는 아이였다. 아버지는 그날 수천 달러를 잃었고 집으로 오는 내내 그에 대해 떠들어댔다. 담배 때문에 목이 쉬어 있었다. 형과 나는 뒷좌석에 처박혀 있었고 그가 창밖으로 침을 뱉을 때마다 가래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와 내 얼굴에 달라붙었다. 내 피부에 닿은 그의 더러운 침이 독처럼 화끈거리며 증오심을 부추겼다. 될 수 있는 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눈을 피하고 밖으로 돌고 주목받지 않기를 바라는 게 매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우리 모두가 익힌 방법이었지만 나는 그 거지 같은 방법을 버리기로 했다. 더 이상 그 악마를 피해 숨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날 오후 고속도로로 들어서 집으로 향하면서 그는 계속 목청을 높였다. 나는 뒷자리에서 그를 노려봤다. 두려움을 이기는 신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내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증오였다. 그는 백미러로 내 시선을 알아챘다. 너 뭐 할 말 있어? 우린 경마장에 가서는 안 됐어요. 형이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다. 뭐라고? 한 번 더 짓거려봐. 그가 천천히 말했다. 끔찍한 공포가 묻어났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가 나를 후려치려고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그가 반쯤 몸을 돌리고 헛선줄을 하는 동안 차가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게 화를 돋았다. 그는 조용히 차를 몰면서 숨을 골랐다. 집에 도착하면 네 놈은 옷을 벗어야 할 거야. 그는 심한 매질을 하려 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피할 방법은 없었다.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내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복도를 지나 그의 방으로 들어간 뒤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다리를 늘어뜨린 채 침대 모서리에 엎드렸다. 상체는 앞으로 뻗고 엉덩이를 보였다. 그것이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가 설계한 방식이었다. 구타는 잔인했지만 더 끔찍한 것은 그걸 기다리는 일이었다. 내게는 뒤쪽 문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끌며 내 두려움이 최대한 커지도록 했다. 그가 문을 열면 공포는 극에 달했다. 방이 너무 어두워 주변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벨트가 피부에 닿을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없었다. 한두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었다. 정해진 수가 없어서 언제 매질이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매질은 한참 동안 이어졌다. 엉덩이에서 시작했다가 너무 따가워서 손으로 막으면 그는 허벅지를 때렸다. 손이 허벅지까지 내려가면 허리를 채찍질했다. 그는 수십 번 벨트를 내려친 후 숨이 차면 기침을 했다. 매질이 끝날 때쯤엔 온통 땀으로 번들거렸다. 내 숨도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의 사악함은 너무나 현실적이었고 증오는 내게 용기를 줬다. 그 개자식에게 만족감을 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그 악마의 눈을 바라본 뒤 절뚝이며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목부터 무릎 뒤 주름이 있는 곳까지 매질의 흔적에 덮여 있었다. 그런 뒤에는 며칠간 학교를 빠졌다. 계속 폭행을 당하면 희망이 증발해버린다. 감정은 억누르지만 트라우마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독가스를 방출한다. 수많은 구타를 견디고 목격해온 어머니지만 그때가 한 폭행은 어머니를 끝없는 안개 속에 몰아넣었다. 나는 그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껍데기 속에 몸을 숨겼던 것을 기억한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를 때 말고는 대부분 멍한 상태였다. 아버지가 부르면 어머니는 마치 노예처럼 움직였다. 어머니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은 몇 년 후에나 알게 되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